꽃샘 추위도 잦아들고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도로가의 벚꽃잎이 바람결에 흩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조금 덥기도 한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에 있는 모양 좋은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약간 높은 곳에 제법 평평하고 너른 모양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곡리 저수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면적 4141평방미터, 약 1253평 한필지이며 금액은 평당 23만원, 전체 2억 8800만원입니다. 좀 더 높은 상공에서 임야와 주변 풍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곡리 저수지가 더욱 잘 보이네요. 그 주변으로 전원주택들이 다수 보이고 후면으로는 백월산 줄기가 감싸고 있는 평온한 풍경의 마을에 위치하고 있군요. 현재 평토작업을 해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평토된 토지는 더욱 넓어 보입니다. 토지 옆의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축사는 양계장입니다. 좋은 풍경의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곡리 저수지 풍경이 워낙 좋으니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의 교통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면사무소와 초등학교가 있는 면 소재지는 자차 5분 내외 홍성군청, 역, 터미널, 의료원과 중고등학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0분 내면 모두 가능한 거리입니다. 내포 신도시도 멀지 않군요. 차량 20분 내외 도달 가능한 거리입니다. 지상에서도 눈에 담을 수 있는 곡리 저수지도 도보 5분 정도 거리인데 인근의 전원주택들도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인근의 축사가 흠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비슷한 조건의 타 토지에 비해 다소 저렴합니다. 22년 말쯤 서해선 전철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한층 좋아지므로 홍성의 미래 가치를 품은 투자처로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